못 들은 척 하는 겁니까? 못 들은 게 아니라 이해를 못했어요. 좋아요. 쑥스럽고 오글거리는 거 참고 다시 한번 말할 텐데 잘 들어요. 나한테 와요. 내가 당신 꼭 가져야겠어요. 프로포즈인가요? 정확히 하자면 두 번째 프로포즈예요. 이 반지 도시가 이나 씨 찾으러 가던 날 내가 당신 끼워준 반지예요. 첫 번째 프로포즈였죠. 그날 도시는 작정하고 변했어요. 결혼보단 일이 먼저라고 냉정하게 가버렸죠. 그때 당신 잡지 못한 거 내내 후회했어요. 반지 참 이쁘네요. 그때 만약 휘경 씨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이나연 씨를 찾으러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백두 씨가 날 사랑했다는 사실조차 기억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었겠죠. 붙잡았어야죠. 어떻게든 잡았어야죠. 이제 당신 놓지 않아요. 늦었어요. 이미 말했잖아요. 나는 휘경 씨를 좋아했던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 기억 지금부터 다시 만들면 돼요. 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AP도 살려야 되고 아버지 회사도 물려받고 싶어요. 그건 결혼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더 이상 지체했다간 우리 내 사람 너무 위험해져요. 더 위험해지기 전에 내가 당신을 가져서라도 막아야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알잖아요. 도신 지금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당신은 물론 세진이, 태준이 그리고 나까지 외줄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대고 있다고. 모두가 너무 위험해요. 그럼 내가 죽어줄까요? 백두희 씨! 엄마, 여기 나 혼자 사는 방 아니야. 제발 예의 좀 지켜. 예의? 네 몰골 좀 봐. 엄마가 예의 지키게 생겼나? 휘영 삼촌 계속 차고 올라오는데 너 계속 이렇게 못나게 굴을래? 너 백도 뺏기고 싶어? 백도 그따기 뭐하지네! 세진아! 내가 오늘 어떤 미친 짓을 했는지 알아? 직원들 앞에서 남편 미행이나 하는 그런 의외증 환자가 됐단 말이야. 나 장세진이! 네가 왜 그래? 아니다 싶으면 싹 드러내면 되는 거지! 의부증이라니! 태진 자식 뭐라고! 네가 이렇게 망가져야 되는 거야!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한 밑바닥인 줄.
싫어. 죽어버리고 싶다고! 그게 엄마가 살 소리야? 너 왜 자꾸 이렇게 못나게 굴어? 어떻게 다 엉망이야. 싹 다 끔찍하다고! 요즘 치킨 사업 날개 돋았다며? 이사들 분위기 좋더라. 다 우리 집 식구들이 신경 써준 덕분이죠. 그래서 그런지 네 표정도 꽤 기고만장이다. 그러게요. 어째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네요. 백도희랑 태준이가 널 그렇게 웃게 해주는 거니? 하나는 그렇고 다른 하나는 아니죠. 그래? 널 도와주는 그 하나가 요즘 우리 세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니? 왜요? 세진이가 힘들대요? 아직은 봐줄만 해.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내가 돌아보러 제어가 안 될 것 같다. 그럼 그거 너무 끔찍하지 않니? 친절해졌네요. 먼저 공격 안 하고 이런 경고도 미리 말해주고요. 고마워요. 회사도 좋지만 네 엄마 단속 좀 해야 되겠더라. 요즘 아무나 붙들고 헛소리에 된통에 내가 다 조마조마해. 헛소리요? 누나는 우리 엄마에 비해 무서운가 봐요? 왜요? 엄마가 발설하면 안 되는 누나 비밀이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네 엄마가 먹는 치매약이야. 이것도 미리 알려줬으니까 많이 고마워해라. 무슨 약인데 나물에 먹어요? 몰래 먹긴. 우리 나이 때 좋은 영양제야. 무슨 맛있는 냄새 난다? 와, 우리 엄마 코는 귀신도 못 속인다니까. 자, 선물이에요. 선물? 크림빵이잖아. 추억의 크림빵이에요. 옛날 생각하면서 드세요. 옛날 맛 그대로야. 맛있다. 휘경이 쟤 독 품었어. AP 식품 살려내고 아버지 집은 상속받으면 인정사정 없이 당신이고 세진이고 다 밀어낼 놈이야. 착한 처남이 제대로 칼을 가는 모양이네. 농담 아니야. 저러다 진짜 가맹점 사업 대박나고 백도까지 먹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안 되겠어. 세진이 자리 잡을 때까지 나라도 나서서 도와줘야 되겠어. 자식이라고 무조건 감싸는 게 능사는 아니야. 제발 쓸데없는 일 벌려서 책잡힐 일 만들지 말고 일단 자중해. 안녕하세요. 지금 와요? 여긴 어쩐 일이에요? 엄마가 아시면 싫어하실 텐데요. 내가 기다리시라고 했어. 엄마가 싸주셨어요. 그날 백도희 씨 안 와서 많이 섭섭하셨나 봐요. 그러지 말라고 윽박을 질러도 말을 안 듣네요. 미안해요. 뭐해? 받지 않고. 엄마. 받아. 먼저 간 딸 생각나서 정성껏 싸주신 건데 감사히 받아야지. 그럼 고맙게 받을게요. 아니요. 받아줘서 내가 더 고마워요. 그럼 가볼게요.
잘 먹을게요. 그거면 됐어요. 몰라서 가져와 봤어요. 난 당신이 백도이든 이나연이든 상관없이 당신 편이에요. 뭘 그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어요? 상호 씨. 씨는 또 무슨, 딱 봐도 내가 훨씬 더 영해 보이는구만. 점잔 떨지 말고 그냥 말 놓고 한잔해요. 그래요, 그래, 그래. 그쪽에나 나나, 아, 뿌리부터 까보면 아, 그 밥에 그 나물이야. 어? 아, 피차 오만정 씨 아들끼리 아, 고상 떨지 맙시다. 토 나오니까. 근데 세상 참 좁아요. 내가 백도희 씨 기사로 일한 거 모르죠? 아, 왜 아니겠어. 그 불난 병원에서 우리 아가씨도 발견됐다니까. 우리 아가씨가 그 실종된 여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정말이야? 아이, 확실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의심이 참 많네. 아이, 오죽하면 사고 난 뒤에요. 제일 먼저 찾아간 게 그 여자 납골당이겠어? 납골당. 형, 진짜 반성 좀 해. 그 여자 납골당에서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계속 못 보겠다라니까. 우리 아가씨 그런 모습 처음이었다고. 너 정말이야? 정말 백도희가 납골당 가서 울었다고? 에이. 아 참, 근데 이상한 게 형 애기 사진을 붙잡고선 또 한참 울더라고. 처음 본 애기지만 불쌍하게 느꼈나 봐.
내가 그랬어요. 당신답지 않구만.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난 늘 기막히게 나답고 당신은 끔찍하게 당신다운 거.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어요. 내가 당신 부인이 맞긴 맞는 거예요? 당신이랑 사는 동안 난 말 한마디 안 하고 참았어요. 아픈 첫사랑의 추억 정도는 간직할 수 있다 생각해서 건드리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했었어요. 휘경 씨, 우리 도이짝으로 맺어주려고 했을 때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휘경 씨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대놓고 만나요?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당신한테 할 말 없어. 그래요. 당신은 평생 나한테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도희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각방 썼어요, 우리. 그때부터 우리 이미 남남이었어요. 이혼해줘요? 그거 바래요? 말해요! 이혼해줄 테니까! 휘경 엄마가 아파. 뭐라고요? 휘경 엄마가 자꾸 아쉬웠던 과거 기억으로 돌아가고 싶은 모양이야.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우린 지성인이에요. 더 이상 제게 다가오지 마세요. 선생님, 너무 뜨거워요. 전 뜨거운 게 싫어요. 다 타버리고 까만 채만 남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다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진 않잖아요. 진짜 혼자 보기 아깝구만. 아줌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 왜 이래? 한창 연기빨 지금 확 오르고 있는데? 아줌마, 정신 차려. 이거 자라부인 대사잖아요. 아줌마 거북부인이라며. 야, 자라부인 대사가 입에 착착 감기는 걸 어떻게. 난 아무래도 이 섹시한 자라부인 체질인가 봐. 이참에 확 바꿔달라고 할까? 아줌마, 제발 냉수 먹고 속 차려요. 이 자라부인이건 거북부인이건 둘 다 아줌마는 안 돼. 또 사기나 당하지 말고. 아, 얘가 왜 재수없이 초치고 그래? 아니, 금봉연바 양말 쑥도 뭐 치킨 모델 한다고 깝치고 다니는데 내가 그 자라부인 못할까 봐? 아니, 솔직히 툭 까놓고, 어? 금봉의 엄마는 모델 할만하지. 아, 키 크고 늘씬하고 뭐 얼굴도 뭐 그만하면 딱 좋지. 시크하고. 매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무말랭이 양말 쑥이 뭐 시크? 너 지금 누구 앞에서 그 옆에 있는 편 드니? 아이, 누가 또 편을 든다 그래 또. 너 그 양말 쑥한테 아부 떨어가지고 금봉이랑 어떻게 뭐 잘해볼까 생각하나 본데 꿈깨. 너 금봉이하고 선본 남자가 완전 금봉이한테 빠져가지고 요즘 막 들이댄단다. 아유, 그 싸가지 기집애가 뭐 볼 게 있다고. 뭐? 홀딱 빠졌다고? 내 이 자식을 그냥. 야, 어디가? 너 금봉이 난데? 알아서 해! 아니, 그나저나 이 허풍달은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듯이 왜 연락이 안 돼? 오, 이 소스야말로 한국인의 입맛에 딱인데요? 향도 죽이고요. 원래 한국 사람들이 파를 좋아하잖아. 사장님, 어떻게 팥소스를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파기름을 이용한 치킨은 처음이에요. 대체 무슨 맛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먹어봐. 양파치킨 이후
대박 아이템이야. 파향이 괜찮은데? 와, 우리 양말쑥 여사 이번엔 팥소스 치킨으로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내가 얘가 어디서 큰 소리야? 극비야, 극비. 오빠가 여기를 어떻게 왔어? 너, 얘는 똑바로 보고 말해. 그 자식이랑 또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오빠, 어제 오빠가 갈 때까지 간 사이라느니 그런 말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바보야? 날 만나게? 뭐, 그 사람? 어째 풍기는 분위기가 묘하다, 어? 오빠, 혹시 의처증 있어? 뭐? 아, 그렇잖아. 아니라는데도 사람 작다라고 의심하고. 야, 그만 가. 오빠한테 정말 실망이야. 봉아, 오빠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닌 거 알잖아. 봉아! 아, 어딜 들어와. 우리 엄마 오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내가 어떻게 가니? 네가 오빠를 그렇게 무지막지한 인간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오빠가 잘못했어. 다신 의심 안 할게. 정말이겠지? 아니, 그럼. 우리 봉이가 오빠 못 믿나? 아, 누굴 믿을래? 이게 우리 봉이 앙증맞은 머리를 받쳐주는 베개구나. 어. 야, 향기롭다, 야. 뭐 하는 거야? 우리 봉이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아, 이불이네. 아, 나 이거. 야, 부드러워. 아, 왜 이래, 징그럽게. 웬 남자 구두래? 중대 총각 건가? 금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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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엄마다! 오빠 숨어! 숨도 쉬지 말고 숨어! 야, 금봉아. 어? 어, 왜? 아이고, 가게도 안 나고 아직도 이불 속에서 뭉개고 있어. 아, 왜? 근데 너 안 덥냐? 응? 아, 내가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 몸이 으슬으슬 춥네. 야! 일 얘기라면 사무실에서 하지 그래요. 장세진 씨가 오해라도 하면 서로 피차 곤란하지 않아요? 이나연 씨 납골당은 여간 겁니까? 무슨 얘기죠? 기억 잃었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이나연 씨 납골당에 간 거죠? 누구한테 들었어요? 백도희 씨 운전기사 허세광. 그 자식이 날 낳은 사람이 제가 해서 낳은 아들이랍니다. 나도 어제 알았어. 그랬군요. 세상 정말 좋네요. 맞아요. 태어나자마자 이나연 씨 납골당에 갔어요. 당연히 그랬어야 했겠죠. 당신 대신 죽은 백도희가 보고 싶었을 테니까. 지금 추리소설 써요? 아직도 날 그쪽 과거 여자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정신 차려요. 착각이 깊어지면 그것도 병이니까.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좋아요. 그렇게 의심하니까 해명하죠.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강태준의 과거 여자가 나랑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도 놀라워. 거기다 죽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죠.
그게 다예요. 또 빠져나가시는 거냐? 다시 한번 날 괴롭히면 그때는 경찰에 고소할 거예요. 네? 100마리요? 지금 치킨 100마리 주문하신 거 맞아요? 아니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양이 너무 많아서요. 잠시만요. 치킨 100마리 배달 주문 들어왔는데 어쩌죠? 어? 저기. 일단 이리 줘봐. 예, 저기 치킨 100마리 주문하신다고요? 그거 치킨이 언제 필요하신 건데요? 아, 그럼 좀 여유가 있네요. 예? 제 계좌번호요? 그래서 그러라고 하던가요? 그럼 아주 넉넉하게 보내드리세요. 저희도 그럼 다음 단계로 들어가죠. 차질 없이 계획대로 조심하세요. 이게? 아빠가 보낸 선물이에요. 무료할 때 들으시라고요. 어떻게 이런 걸 다 보내셨을까? 난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고마워, 도희 씨. 마음에 드세요? 그럼. 오늘 사부님은 안 계신가요? 유경이는 늘 바빠. 네. 다 됐어요. 드세요. 그래. 맛있다. 천천히 드세요. 어쩜 이렇게 솜씨가 좋아? 그 윤혜라는 친구분 따님이요. 행방은 좀 알아보셨나요? 혜진 아빠가 찾는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봐야지. 그 친구분 따님 아빠가 누군지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내가 도희 씨 붙들고 별 얘기를 다 했네.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유경이가 알았다가는 나 또 잡아먹으려고 들 거야. 왜요? 그런 게 있어. 그 혹시 윤혜란 친구분하고 세진 씨 어머니하고 친하셨나요? 아니야. 유경이야 윤혜를 얼마나 미워했는데. 왜 미워하셨는데요? 유경이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뭐. 알지? 윤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유경이는 의심했다니까. 설마요. 유경이 얼굴을 봐. 도끼가 꽉 찼잖아. 또 무슨 소리 일찍거리는 거야? 지금 손님 앉혀놓고 또 무슨 헛소리 짓거리는 거냐고! 왜 또 생사람을 잡아? 백도희 씨, 저희가 뭐예요 대체? 저희라뇨? 휘경 엄마 보면 몰라요? 계속 헛소리만 짓거리는 사람한테 도대체 뭘 얻어내려는 거예요? 여기 계속 오는 목적이 뭐냐고요? 사람이 사람 보러 오는데 꼭 목적이 있어야 되나요? 혼자 무료하실 것 같아서 말동무라도 해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만 가줘요. 휘경 엄마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세진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면 내가 미치기라도 했다는 거야? 아니, 너 안 미쳤어. 그냥 병이래. 치료가 필요한 치매 환자. 윤영숙, 미쳤어? 분명. 그만 가달라는 소리 안 들려요? 실례 많았습니다. 어머니, 저 그만 가볼게요. 왜? 벌써 가려고? 또 올게요. 뭐? 윤혜 죽었을 때 날 의심해?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윤영숙, 넌 내가 보기에 중증이야. 완전히 정신이 갔어. 함부로 짓거리지 마. 너, 내가 좋은 정신병원 알아볼 테니까 지금부터 방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알았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윤희 얘기만 나오면 광분을 해? 혹시 진짜 윤혜 네가 죽인 거야? 뭐? 너 계속 미친 소리 짓거려대? 정말 아무도 못 찾아오는 데로 갖다 놓을 테니까! 안 돼! 안 돼! 문 열어!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워요. 걔들 지금 서로 점점 끔찍해져가고 있어요. 세진이하고 태중이가 어떤 인연인데요? 엄마! 박기영 사장과 백도희 상매 노부의 감사와 칭찬 아끼지 않을 수가 없네.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모두 손가락질해요. 나 이제 안 참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요.